안녕하십니까. 홍보자 기회입니다. 창병 유승찬. 황병 박효신입니다. 김장 정재일입니다. 소경 김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프로젝트 제목은 군가보다라는 거고요. 첫 번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. 사랑하는 전우야라는 곡으로 작년 10월경에 이번엔 두 번째 프로젝트로 멋진 사나이를 하게 됐는데요. 멋진 사나이가 푸른 소나무. 이 선곡 배경으로는 그 공모를 했어요. 그 몇 곡 추려서 이 중에 뭐를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네, 멋진 사나이가 1등으로 뽑히고 푸른 소나무가 2등으로 뽑혀서 이 두 곡을 리메이크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박효심 상병, 최진 병장, 유승찬 상병, 김지훈 상병 이렇게 그리고 또 이동곤 전역하신 이동곤 씨까지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일단 참 재밌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군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나가면서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겐 어떻게 또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재밌었던 일이 있자면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저희 김지훈 상병 같은 경우는 연기자인데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립싱크 파트를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좀 해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답답해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네, 뭐 그런 게 좀 기억이 나고 일단 저에겐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아무래도 다 각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 뭔가 팀으로서 이렇게 또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부딪히거나 뭐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사실상 저희는 뭐, 정재일 병장이 정말 이 음악으로, 뭐, 여러분들도 느끼셔서 아실 거고, 저희야 뭐, 너무나 잘 알지만, 정말 천재적인, 예, 그런 분이거든요. 그래서, 음악을 진행함에 있어서, 저희는 그냥 정말 잘 따라가기만 하면 참 좋은 작품이 늘 나왔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, 다들 그냥 맡은 바 정말 충실히 하면서, 사실 군가라는 이 작업이 해보면 해볼수록 정말 쉽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어렵기도 하고 뭐 저희가 평소에 했던 그런 노래들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노래들이고 하지만 또 의도는 이렇게 직접 부르는 군가는 뭔가 좀 딱딱하고 훈련받을 때 이런 군가가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조금 더 뭔가 새롭게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건 듣는 또 이런 군가의 어떤 좋은 점들을 좀 살리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요즘 좀 현대적으로 또 이렇게 좀 바꾸기도 참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나 열심히 하고 예, 결과도 또 일단은 잘 나온 것 같아서 예, 되게 즐겁게 작업을 했던 기억들이 참 많이 남습니다. 네. 사실 이 정재일 병장이 이 군가를 정말 군대에서는 보기 힘든, 접하기 힘든 퀄리티로 너무 편곡을 훌륭하게 해서 사실은 이 군가들은 따라 부르기도 쉽고 노래가 조금 다소 단순한 경향들이 있는데 좀 기존의 군가보다 좀 복잡하고 현란하게 편곡을 해놨다 보니까 이제 가수가 아닌 저의 입장에서는 따라 부르기 굉장히 벅차서 네, 여러모로 조금 힘들기도 했었고 또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도 노래가 이렇게 박자가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. 원래 정박이잖아요, 군가는. 네, 근데 자꾸 엇박자로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꾸 립싱크를 해야 되는데 입이 틀리고 막 그래서 네, 좀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굉장히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즐겁게 또 네.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었고요. 잘 들어보시면 또 김지훈 상병의 목소리가 좀 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사실 군가가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다고 느껴져서 정재일 병장하고도 얘기했었지만 군가를 리메이크하는 거는 보다 약간
좀 새로운 군가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되게 제한적인 부분도 많고 군가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정박에 되게 정말 딱 어떤 뭐 라임이라고 할 거예요. 운율도 멜로디나 이런 게 딱딱 되게 뭔가 그 안에 좀 자유롭다기보다 되게 딱딱하게 딱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듣는 어떤 군가로 만들기에는 사실 진짜 쉽지 않거든요. 부르는 사람도 힘들고 편곡하는 분도 힘들고 근데 뭐 힘들어서 피한다기보다 그런 좋은 점들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뭔가 만들었을 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봐서 어떤 노래를 이렇게 군가를 딱 선택하기는 늘 힘든다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. 그러니까 저 애초에 군가보다 일을 할 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라고 제시도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또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여야 되니까 새로운 곡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는 곡을 새롭게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사실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죠. 네, 정말 군가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듣기 좋게 또 접하기 쉽게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기존의 군가가 너무 이제 군대 안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도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성실히 군생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홍보지원대였습니다. 멋진 사나이 화이팅!